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왜 참사 유가족을 반정부 세력으로 보는가? 정말 이 가슴이 아픕니다. 네, 부모의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저도 20대 자녀를 둘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근데 왜 이거를 정쟁으로 끌고 가고 정치적 발언을 하고 2차 가해를 하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대통령도 진정성으로 임하고 이상민 장관도 진정성으로 임하고 총리도 진정성으로 임하고 그러면은 문제 될게 없어요. 왜? 이걸 가지고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또 좌파 우파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지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친구 잃은 이태원 10대 생존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한 시의원, 여당 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막말 유족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제원, 정말 이 의원은 이태원 국정조사 애초 합의해 주면 안 됐다 이러면서 지도부를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어도 이럴까요? 이게 정치인이 아니라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권성동. 이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세월호 길안 된다. 아니,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또 세월호의 그 아픔이 없나요? 마음속에? 예,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분노, 의원 아들 죽었다면 국정조사 반대했겠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네, 왜 자꾸 반정부 세력으로 몰고 가나. 이태원 참사 유족 막말, 네, 여의원의 격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쟁으로 이걸 이용하면 안 돼요. 민주당도 국힘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고 오직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300m 떨어진 곳에 시신이 발견됐다. 네, 음모론을 또 얘기하는 거죠. 음모론을. 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부모 마음으로 그냥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이걸 비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준비, 이 질서 유지에 대한 준비 부족이었다. 그냥 그거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네, 무정차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고, 미리 일방통행이라든지 질서 유지를 했더라면은 발생되지 않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음모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또 마약 부검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러한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 유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국가의 이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거를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도 그렇고, 그 농담 말장난 그 총리도 그렇고, 책임 회피 그 장관도 그렇고, 부모의 마음으로 느끼면은 눈물이 철철 나올 텐데 어찌 이것을 책임회피와 말장난으로 임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